라면, 떡볶이, 불족발, 닭발. 이름만 들어도 침이 고이고 눈물 콧물이 나오나요?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매운맛은 맛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매운맛도 느낄 수 없을까요? 우리의 몸이 손상되는 것 같은 불쾌한 감각, 이것을 통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아픈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무언가 자극이 발생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느끼고 자극을 전기신호로 받고 뇌로 전달하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즉 통증은 뇌가 신호를 받아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도 결국 뇌가 신호를 받지 못하면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병을 무통각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NTRK1이라는 유전자는 단백질 수용체와 신경세포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지만 변이를 일으키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신경세포가 생성되지 않으면 자극이 발생해도 신호를 뇌로 전달하지 못하니 아무리 아파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매운맛은 통각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증과 다릅니다.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고통과 맞았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매운맛은 온도 변화에 의한 통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운맛은 온점에 반응하는 뜨거운 매운맛과 냉점에 반응하는 차가운 매운맛 두 가지가 있습니다. NTRK1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면 통증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온점, 냉점 같은 온도 감각에도 영향을 줘 온도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운 것, 추운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결국 매운맛은 온점, 냉점에 반응하는 것인데 무통각증이 있는 사람은 온점, 냉점이 반응하지 않으니 매운 음식을 먹어도 매운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조 카메론이라는 사람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통각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운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것은 물론 통증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팔이 부러졌을 때도 손이 익어갈 때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출산을 할 때 출산의 고통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엄청난 위험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멍들어 있는 것은 기본, 피부가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져도 자신이 다쳤다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NTRK1 유전자 변이는 땀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통각증이 있는 사람은 땀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통각증을 무한증을 동반한 선천성 통증 무감각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플 때 몸에 열이 나면 체온 조절을 위해 땀이 나와야 하는데 이들은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통각증이 있는 사람은 3살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성인이 되어도 조금만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무통각증은 유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경우 자식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아직까지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통각증은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지 맛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운 음식이라 하더라도 재료 본연의 맛은 느낄 수 있으며 매운맛을 제외한 다른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아플 때 아무렇지 않아 하기 때문에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통증이 없어서 아픈 것을 모르는 것뿐이지 기쁨, 슬픔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